평소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리얼토크 날 이번 주는 미분양 증가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광주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분양 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통계를 보면은 광주시가 다른 데보다도 먼저 그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전체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월 달만 해도 미분양 그 주택 수가 300이 좀 안 됐습니다. 분양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미분양의 어떤 숫자가 이 1000이 넘어가는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5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24개에 대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갖다가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광주 광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저희들은 이제 그걸 끝물이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서 분양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니까 이걸 갖다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해갖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달 4월에 비해서 5월이 네. 미분양 이렇게 강산구에 있다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냐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외에는 광주는 현재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미분양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에만 그렇게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광주의 다른 지역은 또 괜찮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잠깐 어떤 그 학군이나 교통이 예.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좀 떨어졌지 않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일시적인 좀 외면을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은 또 분양이 또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광산구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다른 지역은 혹시 필요한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닌지 혹시 그건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동구나 남구, 북구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택 수요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쪽 부분에 분양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동구가 그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분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강산구도 했지만 북구도 지금 엊그제도 좀 분양을 해서요. 대수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유달리 거기는 좀 그 항공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분양이 좀 덜 된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가을 정도 되면은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의 미분양 상황을 전국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이게 조금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인 것인지 네. 방금 이제 뭐 다들 교수님께서나 대표님께서 괜찮다, 일시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5월, 6월에서 5월 달에 한 5만 가구, 6월 달에 6만 가구에서 한 11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분양을 좀 몰아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이 좀 많은데요. 이 분양은 이제 올해 분양 물량의 35%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광주의 그 미분양된 가구 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무적으로 미분양을 볼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요. 네. 미분양이라는 것은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그러면 이 미분양이 청약 때부터 미분양이었냐 아니면 청약 후에 계약률 저조에 의한 미분양이냐 아니면 준공 후에 미분양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때부터 미분양이라면 청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계약률이 빠진다는 것은 뭐 동호수가 좋은 층이 안 걸리거나 아니면 투기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준공업 미분양은 또 실소유자 위주로 또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분양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로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 네. 미분양을 보는 우리 그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틀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에서 보면 미분양이라는 게 완충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라는 게 완전한 우리가 퍼펙트 마켓이 돼 갖고 들어오고 나오는 수요 공급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런 데서 이 광주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1,300 얼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량 자체도 절대적인 숫자로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저희는 이제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평균 숫자로 보면 이제 크게 나와서 그런 것이지 주택 시장 전체가 악화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네. 그게 대표님. 2월 달에 네.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광산구가.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어떤 걸로 구분하냐면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투자해야 될 지역과 투자하지 않을 지역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 관리 지역 중에 상당히 이제 좋은 것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졌댔거든요. 특히 지금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주택 사업이 되게 다른 지금 뭐 14, 15년도보다 거의 지금 어떤 승인 현황의 배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아마 당분간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광주 광역시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한 해 평균 2천 명 이상씩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미분양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2008년도 수원지구로 좀 떠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뭐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08년도는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발생을 해서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그중에 한국도 한국 중에 광주 수안지구가 그때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뭐 2천, 적게는 뭐 3천, 4천도 할인해서 분양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고요. 아무튼 쉽게 말해 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당시 네. 수안 지구도 분양이 한 만 세대 이상 그때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그것이 2008년도하고는 성격적으로 틀리고요. 2008년에 광주가 12,384호입니다. 만입니다. 우리 지금 1,300 이런 숫자인데. 아, 미분양 물량? 네, 미분양 물량. 와. 그래서 전국 대비 7.48%랑 그 7.5% 되는데 엄청난 물량이죠, 그 당시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성장 시대고 또 성장을 유도하려고 막 했던 건데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내외적으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사실은 아까 우리 저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체 할인한다든지 또 어느 정도 시에 가면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왜냐면 이제
아파트나 단지 같은 것은 이제 1000세대 이상 대규모일수록 소비자가 선호합니다. 조그만 것보다는 나홀로 주택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자연스럽게라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숫자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어떤 변화나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이 빨간불은 아니고 빨갛게 가려고는 하지만 전혀 빨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네. 보는 거죠. 작년부터 이렇게 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뭐 있었죠. 올해 계속 분양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그런 예정은 네. 없나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옛날 그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그때 집을 구입하는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싼 금리로 주게 사라. 네. 이렇게 해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적게는 만 세대, 많게는 만 2천, 만 5천 세대를 그 공급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과잉 공급이죠.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2년, 3년 걸쳐서 이제 입주할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많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올해 입주한 것들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자연스럽게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요. 예,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군이 좋거나 뭐 역세권 지역이거나 어떤 개발의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하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이 미분양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게 뭐 송정역이나 어떤 가까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자기가 사는 보금자리인 생활권 주변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인구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차후에는 이제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가를 하고 수요는 많고 사람들은 없는데 들어갈 사람 없는데 이것은 조금 좀 잘못되지 않느냐. 미분양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수요를 많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인원이. 오늘 집 보러 오셨는데 혹시 네. 미분양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되지 않을까 그런 의전이라고 얘기는 없어요? 미분양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워낙 많이 지으니까. 네. 그만 지어야 되지 않냐. 아니 이렇게 계속 짓다 보면 아니 아파트는 많고 사람들은 이제 없을 것이고 결국 낮에는 다 집값이 하락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10년 후에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서도 청약이 500대 1까지 간 그런 분양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점은 예. 있잖아요. 아니 한쪽은 500대 1 나오고 한쪽은 이게 미분양이냐 이런 이제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00대 1 나오게 된 것은 사실 그 뉴스테이시라고 해서 예. 그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한 저기 저 영가의 어떤 임대 아파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청약하면 청약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 조건이 자체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10만 원만 낸다든지 막 이런. 그리고 이 분양을 할 때도 그 당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나 심리를 좀 그 잘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예. 광주 시장도 뭐 그랬다고 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200대, 300대를 하게 된 그것도 굉장히 이 주택 시장을 잘 읽고 난 그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테이라는 것이 8년간 장기 임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 임대 아파트 뉴스테이가 이렇게 경쟁이 높은 것은 어떤 연합 할 때 어떤 좀 안전점도 있어요. 장기 임대는 집을 없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아파트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경쟁률이 가열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렇게 맹이뱅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입주 폭탄이 쏟아진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연평균 한 35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10년간 따지면 35만 가구가 공급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17만 호, 20만 호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뭐 45만 가구, 50만 호가 입주된다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입주적으로 탄탄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충분히 실소유자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한쪽은 비인기 지역에 약간 공급이 과잉되니까 미분양이 일어나는 거고 네. 또 학군도 좋고 또 편의시설도 좋은 곳에 또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광주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그게 또 궁금한데요. 그만큼 이렇게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50만 정도로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제가 뭐 도시를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꾸리찌마나 밴쿠버 같은 도시들이 다 150만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략과 목표로 도시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시장도 세분화돼 있고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광주시는 당연히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럴 것이다. 또 그 대신 이제 실수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좋은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미분양 불량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게 해결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여라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싼 물건이 예전에 뭐 2008년도처럼 뭔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나오면 그 기회로 뭐 이 염가에 뭐 바라던 집을 장만한다거나 뭐 이런 꿈을 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분양도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공급자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9,500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쪽에 수도권과 서울 쪽은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지방은 계속해서 중공업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향후에 어떤 집을 좀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노린다면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미분양 원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원인을 좀 저희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의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인이 없다라는 네.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큰 문제가 없다. 네. 공급이 많은 곳에 계속 공급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데 네. 거기서 아까처럼 이제 그 미분양의 어떤 그런 걸과서 이제 그 공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새롭게 공급하는 것에서 이제 제약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나 도시개발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기재가 이렇게 발달이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도시계획도 이렇게 통 속에서 거기서 이제 민간이 자유롭게 이제 개발하게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문제점도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이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미분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분양 원인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보급률이 이미 뭐 100%를 넘은 지 오래되었고 올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52% 늘어나가지고 1만 천여 가구가 지금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급 과잉이 결국에는 미분양을 더 이제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은 103%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과잉 공급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어떤 주택이 임대로 가고 전세로 가고 또 이렇게 뭐 이사라든가 그런 걸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115%까지 그 정도는 좀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2, 3년간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건설을 많이 했어요. 광주가 이제 뭐 거의 매년 한 1만 채 정도씩 이렇게 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공급량이라든가 해서 그 물량은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냥 주거의 순서에 주거의 목적으로 이 주택들이 존재했다고 하면 사실 이미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한 사람이 막 수십 채씩 갖고 있고 수백 채씩 갖고 있고 한두 채씩 이것이 사실은 조금 문제지 않는가. 그 주택 보급률이 나와 있는 그 보급률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게 2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보급률이 100%에 채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은 특히 또 공급에 제한이 있어요. 뭐 늘려서 땅을 늘려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과 관계없이 서울 쪽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네.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4년부터 만 세대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해왔는데요. 네. 그 물량이 인구는 좀더 빠지는데 왜 소화가 되느냐. 1인당 2채 이상 이렇게 네. 보유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가 지금 저렴합니다. 낮아서 어떤 이런 부동산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해서 노후 자금으로 뭐 이렇게 세를 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을 지어도 소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그 미래 주택 정책이나 이렇게 보문점 예. 또 현재도 그렇고 잠깐 우리가 그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공급이 많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뭐 학부 때 배우기도 그러고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100한 2, 30% 돼야 주택이 안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간불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광주시의 주택이 한 58만에서 한 6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짓는 게 좋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예, 통상 이제 학자들만의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서 제가 보기에는 만 가구 전후를 항상 해줘야지만 시장의 안정화를 되면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처럼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물리는 시장 자체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만 가구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빨간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광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이면 솔직히 집 장만하는 데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지금 그냥 서민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이유는 이제 광주가 뭐 그렇게 집값이 얼마만한 뭐 그러니까 인구 수가 불어날 만한 뭐 직장이라든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단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집값만 그렇게 오른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안 돼요. 이사를 가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긴 하더라고요. 오래된 10년 된 거의 9년 된 아파트도 1,000만 원이 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서민들한테 많이 힘들겠다. 늘어나는 건 대출밖에 없구나. 그 생각뿐이네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개발하는 주택 사업자나 또 개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두 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땅값 상승에 의해서 그 원인 부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통상 우리가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을 그 땅값이라고 그러고 건설비를 3분의 1이고 나머지 일반비를 3분의 1에서 이렇게 통칭합니다. 지금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그걸 시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단가가 오릅니다. 노임인가가 올라가듯이. 그래서 아무리 그 이익을 줄인다 하더라도 건설 단가가 올라가니까 평당 단가나 건설 단가가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 일군 업체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400만 원이 넘거든요. 4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광주 지역 집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광역시 중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1,000만 원 이상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가처분 소득이 좀 높습니다. 광주 지역 비례해서 봤을 때 더함 광주 인사이트 경제 보고서에 보면은요 광주 지역 가계 소득이 전국 평균의 6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 평균이 433만 원인데요, 광주는 280만 원 정도 됩니다. 훨씬 좀 예, 6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집값이 1,0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광주 지역이 이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개발을 해서 어떤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대출을 이용해라 이런 것도 문제점이 그렇죠. 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이거는 뭐랄까요. 그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동수저가 아니고서는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산다?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제 목돈을 모아줘야 되는데 양가 집안에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집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분양가 뭐 그 자체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득 양극화가 그 분양가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주거 형태 차원에서 봐도 학생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예. 그 재개발이 되는 형태가 굉장히 작은 방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제 그런 고시원 비스무리한 건물들을 짓는 형태죠. 그래서 학생들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근데 한번 수리는 했으니까 또는 재건축을 했으니까 또 비용은 되게 비싸지고 그래서 이 주거 형태의 양극화와 네. 소득 양극화 이런 것들이 다 이 아파트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진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높은 분양가가 양극화를 조금 이렇게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예. 공 교수님 얘기처럼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20만 호, 5년간 100만 호의 이제 청년 임대주택과 그다음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의 고분양가 그리고 이제 그 분양가가 높은 것에 대한 것은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동의를 드리는데 예. 다만 이제 그 11.3 대책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대출을 규제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질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자금으로 집을 분양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집을 살 때 한 40% 정도는 대출을 이용해서 사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을 대출 못 받게 하면 돈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를 써서 받는 것도 사실은 이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 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든다면 얼마인지 그 실수요자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에서 시대에 시행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당장에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우선 저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LTI하고 DTI를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10%씩. 근데 이거는 뭐 그 대선 공약에서도 그렇고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DSR이라고 총체적 부채를 종합해갖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좀 쓰려고 그러는데 DSR은 기타 부채의 원리금까지 같이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것 외에 또 부채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부동산의 가격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대출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그래갖고. 모든 시민은 끊임없이 그 삶이 좋은 곳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구도심에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도시는 비고 외곽으로만 인구가 느는 도심 공동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주택 공급한다든가 그런 유형보다는 현재 도심을 어떻게 재활용해야지 재생해야지 그게 도시가 활력이 가져온 거지. 광주시 도시 정책은 도시가 확산을 제한하고 도심 뭐 재생을 유도하는 쪽으로 큰 도시계획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동네 수준을 아파트 수준의 어떤 편익시설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 개설하거나 이런 걸 하라. 근데 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인의 집에까지는 사실 그 보조해주고 그러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지 국가에서 임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정책에 관한 문제라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의 하나가 이거를 잠깐만 그 수도권과 전국을 단일화하는 그런 정책을 잠깐만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지역의 어떤 그런 마켓에 움직이는 건데 그런 광주에 맞는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평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미분양도 예. 이런 영향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나오기 전에 7월 되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자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장 궁금한 게 LTV하고 DTI가 당장 다음 달에 뭐 강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집값에 또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에 보이는 게 뭐 신기루 현상 같은데요. 사실 이 저금리 기조가 이 아파트의 그 가격을 계속 상승을 부추켜 왔는데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도 이미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다시 강화해 가고 있고 그런 걸 견조 본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리고 광주시 내에서의 아파트로서의 부동산 가격의 가치 상승은 점점 더 희박해지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쪽이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기존보다도. 부동산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가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 LTV나 DTI 쪽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약보와 형국이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제 거시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요소 투입에서 성장은 이제 끝났고 근데 새로운 어떤 그 어떤 발전 어떤 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으니까 이 돈이 이제 전부 다 부동산으로만 막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 경제가 40-50%가 이제 그 외부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그 오니까 그걸 통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히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2만 9천에서 3만 불을 못 넣는 소득을 4만 불을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주택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초년생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하게 시장은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가구 정도는 항상 공급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선발적으로 특색 있고 뭐 하는 주택을 만드는 거는 만드는 대로 가고 또 평균적으로 하는 거로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자꾸 이제 왜곡되고 뭐 하나만 올라가면 그냥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LTI DTI가 이제 규제를 해주면은 그나마 이렇게 와왔던 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외국의 현상이 생길지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2017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조급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대표님부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그 약간 그 훈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강남발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나가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강남의 금액이 이제 오르면 강북에 있는 금액도 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사들도 5월 달, 6월 달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부동산이 침체였었어요. 1월달까지도 왜냐하면 그 전국의 불안,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고 금리 인상이 되면 투자를 굉장히 그 좀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9개월째 1.25%의 금리로 진행이 되는데 2015년도 12월달에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화들짝 놀랐던 분들이 금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아 이제는 부동산을 사도 되겠다. 이 정도 금리면 조금의 대출을 얻어서라도 사도 되겠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기했던 수요자들이 수요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보유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획돼 있는 것들의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좀 하반기에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뭐 사실 크게 봐서는 똑같습니다. 예. 7월 전까지는 현재의 어떤 추세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바로 뭐 시행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책 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은 임명도 안 돼 있고 어떤 방향의 축이 결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로는 과거 정부하고는 좀 달리하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걸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그렇게 활성화시키거나 파란불을 막 지속적으로 불을 지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보면요, 그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상한제를 두겠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보면은 공급을 어떤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공급을 축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2년 살고 있는데 4년으로 헐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2년 살고 다시 옮겨야 되는데 4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 재생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안고 도시 재생한다는 것은 공급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에. 그다음에 100만 호 건설을 하겠다, 공공기관을. 그러면은 민간 업체는 또 유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이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은 유축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인데요. 앞으로 그 하반기나 내년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유축되고 이렇게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 정책은 그 소유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펴서 어떤 지금 현재 여신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총량제나 LTV DTI도 질적으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수입에 비해서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져갈 테니까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의 이자를 그리고 원금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증축되는 것들이 늘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분양가 자체가 공급이 많으면 일단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 맞는데 과잉 공급 때문에 거래를 안 합니다. 내가 물건 안 내놔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또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은. 왜냐하면 그만큼 또 실수요자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필요한 사람은 좀 약간 싸게도 내놓고. 광주 아파트 시세가 최근에 이제 다 분양단도 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역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심지의 인프라가 기존에 갖춰져 있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제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 좀 가까운 지역은 아직 평균 한 700만 원, 뭐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 광주 쪽이 이제 대규모 택지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지 짜투리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분양 금액이라든가 이쪽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량이라든가 이제 그 기존의 주택도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의 이제 큰 폭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변동성은 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양극화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심지 학군도 좋고 교통성 그다음에 주변에 뭐 쇼핑 인프라라든가 문화 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에 거리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죠.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고객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꼭 보면은 사야 됩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사셔야 되고 작년에 사셔야 되고 또 내년 되면 올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이나 학군이나 교통 제반 여건을 좀 살펴보고 또 기존 어떤 아파트보다 좀 비싸지 않으면은 사시는 것이 어떤 내 재산이고 이사 다니는 것도 하나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정병류 회장님께서는 이사 다니는 것도 고통이다. 살 수 있으면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아니 뭐 확실한 이사 다니는 건 고통이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그 한계 내에서 가치면서 가능하면은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직장과 뭘 고려해서 하는데 이런 미분양도 뭐 10%나 20% 더 할인한다면 할인 분양한다면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엔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능하면 난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택은 보유하는 것이 자기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은 또 노후에 내 든든한 자금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돈이 필요하면 영 모기지를 통해서 또 수입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집이 없다면 내가 마음 먹었을 때가 집 살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미분양을 산다는 것 부동산은 이제 유기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늘 가격이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 목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군과 또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지금 서울에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한 곳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미분양이지만 이 지역이 향후에 굉장히 큰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지역에서 직장과 가깝고 또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살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욕구의 문제로 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보고 나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사거나 거기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계속 몰릴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광주나 전남 지역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분명히 가져다주는 이점이 확실하게 또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노인 층이나 막론하고 다 그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하고 비교를 하면 유동성은 똑같이 거기도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월세 형태로 해결하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다시 팔 때 제값을 최소한 받을 수 있을지로 해결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성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이 고착화되는 시기가 7, 80년대, 60, 70년대 그때입니다. 사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좁은 땅에 우수시점 생겨난 게 아파트라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만들어야 되고 집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그런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섬에서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 그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 공간에 다시 그렇게 아파트에서 살 것이냐? 상당히 지금은 이제 교외 주택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1순환도로, 제3순환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외곽입니다, 전부 다. 외곽이 되면은 이 거주 입지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주거 형태가 지금은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죠. 좀 근데 아파트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막 평수가 크니까 고가가 되는데 생각에는 좀 20평대 좀 작은 아파트로 정말 서민들이 지금 그런 아파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너무 우리가 집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 조건 교체될 때마다 그렇게 진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요, 진짜. 초반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게 했었고 네. 나중에 집값이 너무 뛰니까 또 막아버렸고 네. 이번에도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지금 뭐 거품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도 이제 전세로 살고 있긴 한데 전세가 집값이랑 거의 맞먹어가지고 전세를 오히려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대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뭐 이렇게 정말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잘 알아서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